사실 서울 시장에서는 막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단체 관광객이 많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을 환영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 비단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단체 관광객이 많으면 그만큼 개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에 한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개별 관광객보다는 아무래도 비교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체 관광객도 환영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개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관광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블루플라크라고 해서 가볼 만한 역사 유적이나 어떤 인물, 관심이 있는 인물, 혹은 뭐 K-POP 스타와 관련된 장소, 이제 이런 곳들을 앱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될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객용 기호용행 카드, 이것도 역시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굉장히 큰 기본적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역시 이 교통수단 이용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오셔서 본인의 독자적인 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점을 찾아가는 이런 아주 즐거운 경험, 또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하는 아주 맛집을 쉽게 접근해서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완비해드리는 것이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